자, 이제 그 프리울러스 이제 아우터들 한번 쭉 볼 건데요. B11인가요? 네. 아,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좀 주저앉은 것 같은 느낌. 와, 일단 특징이 뭐가 있나요? 정글 클러스 원단. 아, 예. 파라핀 어쩌고 하는 거. 파라핀 왁스 같은. 내부는 알파카. 아, 알파카. 네. 소매 안쪽까지 다. 아, 전체 알파카요. 아낌없이 썼네요. 무겁고. 네, 엄청 무겁고. 후드가 크기가 엄청 큰데. 오우. 와. 네, 전체 다 양털이라서. 네. 오, 이거 다 채우고 이렇게. 네. 입으면은 소리, 그...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 어, 근데 그 실루엣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이거까지 있다. 네. 아, 이 목까지 또 이게 네네. 딱 있어가지고. 네, 이쪽에는 허주머니 돼 있고. 아, 가슴에 찔러 넣을 수 있게. 네. 박스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어, 그냥 이게 덮개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네요. 네. 그리고 허주머니 안쪽 원단도. 아, 또 네. 손 따뜻하게. 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거 형님 이거 입으시려고. 네.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했죠. 네. 약간 체력이. 아, 체력이. 좋아요. 체력이 좀. 네. 그러니까 입고 있으면은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피콜로. 아, 비, 피콜로의 망토 같은. 그쵸.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어, 네. 딱 벗으면 쿵 떨어지는. 그, 느낌. 그 벗으면 강해지는. 그 배를 올리면 빨리 뛰어가서. 아, 그런 게 있잖아, 또. 네. 피콜로의 망토와 전사독의 강철 팬티. 뒷모습도. 네. 그리고 소매 쪽 절개가 네. 두꺼운 만큼 아 얘도 좀 편하게 네. 여유가 네. 조임은 따로 없는데 이게 아 약간 조금 너무 펑퍼짐하지 않게 약간 아, 잡아줘. 그러니까 뭐 따뜻한 것도 있지만 무거워서 더 따뜻하게 만들고 이게 점점 마네킹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게 또 되게 할 말이 많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자켓. 네. 왁스. 네. 여기는 울. 아닌데. 하... 약간 보랏빛도 돌고. 네.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크게 묻어나오진 않는데. 네. 축축한. 이렇게. 어, 좀 이렇게 볼륨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 뭐 네. 휴대폰 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네. 다 넣어도 충분한 공간. 그래서 아. 저번 또 지퍼도 있고. 숨구멍. 네. 위쪽에도 또 지퍼가 있고. 아, 꽤 큰 포켓. 네. 어, 약간 크기가 다르네요. 네. 다르게 생겼어요. 아, 요것도. 그거 뭐 다르네요. 그 가슴 포켓이. 네. 여기는 단추였고. 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이렇게 디자인이 많고 한데 네. 웹상에서 봤을 때는. 난해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직접 실물 보니까 또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고 그렇죠 난해하지가 않아요 있네요. 정말 비 올 때나 뭐 추울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소매 쪽도 이제 디테일이야. 와 그리고 또 안쪽까지. 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하고 싶어서. 뒤에 어 이거 네. 이것도 볼륨이 볼륨이. 네. 아 어둡지 않게 넣지만. 어. 너무 이거는 진짜 일단 그 신발 같은 것도 들어 들어가. 아 이거 좀 입구가 작나? 아 네. 애들 신발 들어가게. 아 예. 어 역시. 카라 안쪽도 겉에는 네. 체크인가요? 코드를 올리고 안쪽에도 아, 안쪽 아, 왁스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입었을 때 깃을 세워서 아씨 와 참 기장이 짧아갖고 네. 활동성이 아주 좋아요. 아 어? 어, 이거 한번 피팅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착장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손이 잘 가는 착장
근데 이거는 또 괜찮네요. 대링맨이랑 그쵸. 네. 대링맨 아 쉐 좋은데요? 42사이즈요 42사이즈 네, 소매도 길고 나오고 네. 총장은 좀 짧고 품은 거 이거 네. 딱 멋있게 잘 맞는 네. 사이즈 같아요. 좋은데요? 네. 되게 그 단추 윗단추 딱 하는 게 되게 뭔가 그 귀여운 느낌? 아, 그런 느낌 들면서 좋은 대부분 그렇게 보여. 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다르네. 여기는 또 네. 안감을 봐야죠. 아 안감도 이렇게 했네. 네, 근데 이게 또 착용감도 좋고. 이런 자켓은 네. 진짜 많이 못 만들 것 같은데. 그죠, 이거 정말 자기들이 좋아하고 싶어서 만든 자켓이라는 느낌이. 네. 가죽 자켓 위에다가 이제 이게 에비에이터 베스트잖아요. 이게 이렇게 입으면 솔직히 한겨울도 커버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이거 알파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겉감도 아까 B11이랑 같게 아마 정글클로스 원단일 거야. 또 호주머니도 큰 편이고. 네, 호주머니도 큰 편이고. 이것도 여기 그 라이더 그거 그 D포켓? 아, 뒷모습 있죠. 아 뒤에도 있구나. 네. 신발 나이시나? 저는 스웨트 셔츠랑 아 그쵸 자주 입어요. 네. 스웨트랑도 네. 단품으로 입기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프릴러스 도쿄의 하이웨이라는 샵에서 산 건데 뭐 그 이게 빈티지 워싱을 매긴 거래요. 아 뒤에 보면 약간 이게 이렇게 지금 많이 입어서 그게 아니라. 워싱이 먹어서 좀 이렇게 프린팅이 까진 거고 색깔도 좀 달라져요. 이거 이런 것도 좀 하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기장도 약간 수축 일어났고 네. 뒤에도 이렇게 체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그 사이즈가 워싱 과정에서 좀 축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작나요? 네, 좀 조금 그 40 네, 아무리 좀 작더라고요. 저 원래 38 입는데 이거는 40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프리힐러스 하면은 또 그 N1 백자켓이 또 유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거는 되게 캐논볼 되게 유명한 모델이죠. 이것도. 오, 네. 네. 되게 탱크 그린. 아, 이거 스카치인가? 그쵸? 예, 밤에 이거 번쩍거릴 걸요 아마? 어, 좀 안 해봤는데. 이것도 안 해. 아, 알파카고. 네, 알파카고. 그다음에 끝에 이거는 15리더. 아, 15리까지. 저는 백자켓 추울 때는 이거 칼을 올려갖고 되게 예쁘다. 그냥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여기까지 올려서 이것도 카라가 짧고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어서 예쁘고. 백자켓에 대해서도 만족도 되게 높으시잖아요. 네. 네. 좀 심심한 것 같으면서도. 네. 뭐 입을지 할 때 손이 가는 건 백자켓. 아, 그렇죠. 네. 그 이것도 되게 유명한 모델인데 프릴러스의 브리치포트라는 베스트고 이건 뭐 특유의 그 디자인 때문에 뭐 브라운 스피치 그 원단으로 돼 있고 묵직하고 좋아요. 네, 이거 되게 그 생각보다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주머니가 되게 많고 뒤에도 보시면은 주머니가 뒤에 이렇게 달려 있고 뭐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베스트입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